안녕하세요, 미라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우 있는 미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200명 기념해서 PT를 300% 활용하는 법이란 주제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궁금해하신 것 같아서. PT가 저렴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치를 지불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가치를 얻고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PT를 많이 받으실 텐데 PT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어갈 수 있을까를 저희가 트레이너로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보면은 누구는 굉장히 성과도 잘 이루고 목표도 잘 달성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달성을 하지 못하는가를 고민해 보게 됐어요. 너무 어렵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그런가? 그럼 쉽게 목표라는 게 다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PT가 끝나고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맞아요. 그걸 얘기해 보려고 해요. 네. 일단은 PT를 등록하셨잖아요. 그러면 저 욕심인데 제 욕심인데 단 하루도 빠지지 말고 헬스장에 가십시오. 그래서 혹은 PT샵을 배웠던 것을 깊이 읽고 연습하세요. 내가 해봐야 아, 나 저거 까먹었네. 이거 이렇게 어떻게 했었지? 발 이렇게 했나? 뭐지? 이렇게 고민해보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 그때 발 이거 어떻게 했죠? 손 이거 어떻게 잡았죠? 이렇게 물어볼 거리가 생기면서 피드백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연습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 몸으로 외우는 것도 많아요. 감각들. 그때 이렇게 안 잡았던 것 같은데 그때 눈높이가 이랬던 것 같은데 이런 애매모호한 게 너무 많아. 근데 이런 게 발달되려면 자꾸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내 삶에 없었던 애들이라서 운동이 막상 들어서면 이게 번거롭고 힘들고 그렇지만 내가 큰 돈 주고 지불한 만큼 가치를 얻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작한 만큼은 해야 돼. 보통 선생님들한테 배울 때는 내가 너무 잘 되거든. 배우다 보면 잘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운동이 잘하고 내가 잘하니까 혼자 가면 막상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실상이. 배울 때는 단기 기억 때문에 내가 들으면 맞아, 내가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정말 실행할 때랑은 달라요. 그래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만들려면 그걸 자꾸 실행하고 연습하고 반복하면서 진짜 아까 오빠 말한 것처럼 내 감이 되는 거죠. 나의 주관이 생길 수 있게 계속 연습하고 반복함을 통해서 운동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PT 받을 때뿐만 아니라 선생님과의 수업뿐만이 아니라 나와서 선생님이랑 했던 운동들 그리고 선생님이 뭐 고객님, 회원님들의 체형에 맞춰서 이런 걸 좀 연습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면 그런 거를 계속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오빠는 이제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헬스장에 나와서 연습을 하시라 하지만 저조차도 그렇게 말을 못 드리겠는 게 제가 애를 낳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여유가 시간적으로 오빠가 새벽에 나와서 헬스장을 열 수 있는 것은 PT샵을 열 수 있는 거는 제가 새벽에 준이랑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뭐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돼서 엄마들이나 혹은 직장인인데 정말 내가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개인적으로 시간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PT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이제 필요한 그냥 맨몸 운동이라도 해서 연습을 좀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꼭 나와서 중량 운동도 좀 해보시기를 연습하시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이분은 매일 나오는 것도 추천하지만 그게 가장 사실 제일 좋은 거긴 하지만 안 된다면 그래도 선생님한테 제가 할 수 있는 개인 운동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집에서라도 해서 뭐 진짜 간소한 뭐 데드버그라든지 이런 거라도 집에서 좀 연습을 해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몇 회를 등록하든 그 횟수 안에서 정작 제일 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PT를 끝나도 앞으로 이 운동이라는 걸 할 수 있는가 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운동을 할 수 있을까? 난 출근 전에 해야 될까? 난 출근 후에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걸 배우고 나중에 끝나고도 뭐 다이어트를 했다면 다이어트한 체중을 유지한다거나 내가 건강해졌다면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계속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다시 전처럼 돌아가요. 맞아요. 식단도 그게.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전처럼 아예 뭐 빡세게 식단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내 삶에 정말 변화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걸 꾸준히 유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내가 만약에 우리처럼 트레이너나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일주일에 막 6일, 7일 운동하는 게 아니라면 일주일에 한 3번이라도 루틴을 만들어서 내가 언제쯤 운동하면 좋을까? 맞아. 이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걸 정립하고. 그래서 예약하면 뭐 집이든 아니면 헬스장이든 매일 가서 연습하는 거 뭐 엄청 잘할 필요 없습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 가서 연습하는 거. 두 번째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운동을 지속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것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또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지속하는 거 안에 있으니까. 네, 그렇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먹으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고민해 보고 선생님과 이제 자꾸 같이 대화도 대화 나눠보면서 그 방법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생각보다 짧아졌네 말이. 화이팅!